자, 이제 준 플레이오프 1차전 NC 자이노스가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했습니다. NC가 준 플레이오프 첫 판을 잡고 87.5%의 확률을 잡았는데 어제 경기였죠. 이제 SSGY 경기에서 8회 됐다. 김성욱 선수의 벼락 같은 선제 결승 트럼프를 앞세워 4대3으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민혁 선수 양팀 선발 또 얘기해봐야 되겠죠. 신민혁 선수 대 이제 엘리아스의 맞대결이었는데 위기관리 능력 뽐내면서 5.2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했습니다. 엘리아스도 빠른 투구 템포 아우 시원시원해. 네. 일단은 뭐 맞기는 맞아도 빠르게 던지면서 8이닝 동안 6K 2실점으로 호투를 펼쳐줬습니다. 어제 의외의 투수전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진짜 엘리아스 선수의 호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더라도 신민혁 선수 야 이거 진짜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NC 마운드에. 그렇죠. 아,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경기 내용이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정말 흥미진진한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는데 기자들한테는 정말 힘든 경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후반까지 0대0으로 계속 가니까 쓸 게 없어요. 일단 기사를 미리 준비해놓을 수가 없고 막판에 또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재밌는 경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민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NC가 선발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패디가 지금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민혁 선수가 1차전으로 얼마나 많이 던져줄까 그게 관심사였는데 네. 어우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 호투를 해줘가지고 이거 덕분에 어찌됐든 NC가 막판에 이제 힘을 내서 이길 수 있었던 발판이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엘리아스 선수도 정말 잘 던져줬죠. 그러니까 투구 템포가 빠른 선수들은 사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던지는 선수들을 일단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신에 한 점수도 조금 나면서. 네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어제 SSG 라인업에서 가장 아쉬웠었던 부분은 역시 오태곤 선수의 1번경.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단 뭐 추신수 선수가 경기 후반에 이제 대타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신민혁 선수가 나오는 것 때문에 뭐 일단은 추신수 선수를 또 이제 벤치에서 또 시작을 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좀 아쉬웠다. 아무리 뭐 약했어도 또 포스 시즌에는 또 다루고 추인 선수는 어쨌든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선발로 나왔으면 어떨까 했는데 뭐 결과론적이긴 한데 그래도 좀 팬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죠. 오태곤이 상대 전적도 좋았고 또 1번에서 타율도 네네. 좋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가 어제 오태곤 선수가 좋았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받을 뭐 일이었고 그러니까 좀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는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선수를 또 막판에 왜 기용을 하냐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또 이재원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결정적인 또 3루도로 이 박민우 선수에게도 또 이렇게 내주면서 경기가 사실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점수차가 한 점차로 마무리가 됐고 결국에는 SSG가 9회 말에 또 2점을 추격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9회 초에 줬었던 이 2점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SSG가 8회 1점 따라붙어서 2대1로 팽팽하던 9회 NC의 발야구가 이제 빛이 났는데요. 박민우의 안타 그리고 희생번트를 2루 찬스로 만들었고 이때 기습 3루 도루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틴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마틴도 2루 도루와 서우철 선수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서 4점대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민우의 이 3루 도루 마틴의 1루 도루 요게 없었더라면 추가 이득점도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박민우 선수가 한때는 막 뭐 한 시즌에 뭐 50도루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랬는데 뭐 물론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도루 센스가 확실히 살아 있다는 걸 어제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 3루 도루는 특히 쉽지가 않잖아요. 1루 도루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요할 때 이게 승부처에 해 가지고 성공시키는 거 보면서 야, 참 NC가 좀 대단하다. 와카 때부터 사실 대단하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재원 선수 자동문은 좀 심각했죠. 맥콜러버님도 이재원 송구 안 되는 거 알고 냅다 뛰는데 포수 뎁스가 많이 아쉽네요. 이런 얘기. 아, 참 이 경기 막판에 어쨌든 수비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원 선수를 대타 기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일단은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서정훈 기자님 보시는 또 결정적인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승패가 갈린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NC가 와카 때도 그 사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서우철 선수하고 김영준 선수가 갑자기 홈런을 뻥뻥 때려서 그렇죠. 둘이 10타점 올려서 이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어제 갑자기 또 김성욱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이게 선제 어쨌든 홈런을 때려낸 게 그게 저는 아마 가장 큰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포시 때 어쨌든 다 얘기하잖아요. 미친 선수가 한 명씩은 나와야지 나와야 된다. 네, 우승할 수 있다 하는데 NC가 지금 계속 좀 그러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그게 좀 저는 어제 좀 승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돌아가면서 경기 히어로가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네. 김성욱 선수도 대타로 나와가지고 또 투런 홈런 그리고 서우철 선수 그 타격감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죠? 네. 아, LCX 흐름 역시 타선에서 나온다라는 거. 여기에 근데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 좀 해줘야 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손아섭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손아섭 선수가 아직까지 좀 침묵하고 있는 게 NC에게는 걱정거리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아직까지 한 발 남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손아섭 선수가 살아나길 좀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도 경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NC 송병기 선수 그리고 이제 SSG는 김광현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양팀 선발 투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김광현 선수 NC전 1승 1패 3.31의 평균 자책점을 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통산 22경기 동안 4승 3패 3세이브 3.35의 평균 자책점 정말 가을 야구 경험이 많은 선수겠죠.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도 어쨌든 3점대 중반으로 마무리를 했고 송병기 선수도 올 시즌에 뭐 패는 많습니다만 이 평균 자책점 4.83 어쨌든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맞대결 SSG전 상대로도 4경기 동안 1패 2.38 굉장히 좀 잘 던져줬으니까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팀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선발 매치업은 당연히 SSG죠. 이게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NC가 계속 패디가 지금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선발 매치업에서 밀리는데 네. 근데 이게 어제도 그렇고 참 이게 타선에서 갑자기 좀 생각지도 못했던 선수들 활약이 이어지면서 NC가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이따 승패 예측도 하겠지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선발 매치업은 당연히 뭐 SSG 쪽인데 우인데 야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다롱현육님께서 저는 이용찬 선수가 걱정거리입니다. 9회 불안했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양팀 뒷무 얘기도 저희가 이 시리즈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용찬 선수가 물론 세이브를 기록하긴 했지만 1이닝 동안 2실점 이거 좀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규 시즌 막판부터 계속 지금 불안한 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카 때도 사실 실점을 3실점인가 했을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기자회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류진욱 선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이 둘이 이제 보직을 좀 바꾸는 거를 좀 고려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데 강용 감독은 아무래도 한 시즌 동안 쭉 마무리를 맡아왔던 선수를 갑자기 좀 바꾸는 건 팀 내 분위기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조금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보완 점을 찾아보겠다. 예를 들면 뭐 구종을 좀 다변화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또 이렇게 홈런을 맞고 실점을 했으니까 좀 고민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제 결국에는 이 노경원 선수가 0.1이닝 동안 2실점 하고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위기를 끌어고 이제 서진용 선수까지 또 결국에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도 SSG 입장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자 양팀 선발 대비 이제 주요 타자들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올 시즌 김광현 선수 상대로 6타수 3안타 2루타도 또 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 샘플 사이즈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한유섬 선수가 또 송명기 선수에게 4타수 2안타 또 5할의 상대 타율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두 선수의 또 활약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페디 선수의 투입 시기 이것도 참 키포인트입니다. NC 입장에서 이거 언제 오는 건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페디가 그 정규 시즌 막판에 팔뚝 부상으로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캐치볼은 뭐 저번 주에 이제 와카 때부터 계속 시작을 했고 몸 상태는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다는데 일단은 어제까지는 좀 투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강현건 감독도 한 뭐 3차전부터 좀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3차전 네. 이제 수요일 날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경기하고 네. 하루 쉬고 네. 이제 수요일부터 또 경기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네. 만약에 패디 선수가 3차전에 등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또 이제 1승 카드, 필승 카드를 또 내는 거 NC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할 것 같고 SSG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광현 선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이스 어쨌든 토종 에이스가 올라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잡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NC는 뭐 오늘 만약에 이기면 3차전에 패디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진짜 이거는 뭐 3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SSG는 당연히 김광현 선수 나왔을 때 오늘 이겨야죠. 그렇죠. 이겨야 이제 뭐 다음 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오늘 2차전도 뭐 당연히 두 팀 다 승리가 간절한 매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SSG가 지면 타격이 큽니다. 원투펀치 내고도 이제 2패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떤 팀이 또 승리를 거둬가게 될지 서장훈 기자님 한번 찍어보시죠. 오늘 승리팀 어디가 될 것 같으신지. 저는 SSG 할게요. 아 SSG? 네. 오호. 한 번 더 선발 매치업을 믿어볼게요. 근데 어제도 사실 저는
엘리아스 선수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참 당황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오늘 좀 다르. 왜냐하면 SSG가 좀 쉬지 않았습니까? 정신이 네, 끝나고. 네. 그래서 어제는 조금 이제 적응 과정이었다고 보고 오늘은 조금 타선이 좀 살지 않을까. 아 그래요? 어저께 사실 타선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타선이 나쁘지는 또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SG가 오히려 안타는 더 많이 쳤거든요. 안타는 더 많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를 또 많이 내지는 못했는데 아니 그리고 어제 경기 진짜 좋았던 점이 뭐냐면 양팀 합쳐서 4-4-9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점. 야 이게 진짜 웬일입니까? 어제 경기 중반에 그래서 기자들이 야 이거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단 시간이 뭐 얼마였지 그것도 좀 한번 찾아볼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게 사실 그 NC와 두산의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4-4-9 몇 개가 나왔으면 16개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곧바로 이제 SSG와의 경기에서 딱 하나 나오니까 와 역시 이러니까 경기가 또 빨리빨리 잘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 그리고 경기 막판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사실 조금 재미가 좀 덜했는데 막판 네. 가서 또 재밌어지는 것도 역시 가을야구는 또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정용 기자님 SSG를 한번 찍으셨고 네. NC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송명기 선수가 어느 정도 던져주느냐 그리고 송명기 선수가 만약에 흔들린다고 했을 때 좀 빠르게 교체를 가져가면 어떤 선수가 또 이어 올라와서 잘 이닝을 좀 소화를 해주느냐 이것도 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